이채빈, 지금 단어 숙제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선생님이 요 시험은 되게 잘 쳤네. 테스트는. 근데 뭐가 빠졌어? 스피킹. 어? 스피킹 하고 가, 이 똥강아지야.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네가 그래 집에 가서 하냐? 선생님 믿어도 될까? 네. 맨날 믿는 도끼에 발톱 찍힌 눈데? 시작. 힛. 힛. 무슨 시죠? 그쵸. 그래서 힛이 하다시니까 뭐, 이 속에 두가 들어가서 하다시로 쓰일 때는 요 속에 요렇게 합쳐지면 구대려겠지. 그 다음에 힛이, 잇이 어떤 행성, 히나, 쉬나, 잇이 치다라는 표현할 때는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갈 테고, 그러면 형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하다시니까 이 속에 디드가 들어갈 때도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디드가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 다음에 하다시니까 요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하다시니까 이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놈의 하다시, 그치? 이거 몇 가지 뜻이라 했더라? 네 가지. 뭐뭐뭐. 것 위하여 위한 해서. 뭐? 지는 것. 지기 위하여. 지기 위한. 쳐서. 그 다음 밑에 히팅은 몇 가지 뜻? 뭐하고 뭐? 지는 중인 지는 것. 투 히트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네. 그런 것도 눈치챘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스스로를 멍청하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work 그리고 뭐 요런 뜻일 때는 work하고 또 뭐도 있나요? 이거 할때 work 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job 해도 되죠. 하지만 job은 이런 뜻은 없어. 됐습니까? work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work 그다음 그렇지 head to had to 자 head to는 head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 얼핏 들었을 텐데 원래는 이거였어 have to have to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이건 현재 해야 된다는 얘기 할때 쓰는 거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현재 어떤 he, she, it이 해야 한다 할 때는 또 어떻게도 쓰이냐 요렇게도 쓰여 이건 근데 둘다 현재야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서 did가 들어가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할 때는 뭐 여기에 he, she, it 상관없어 이때 과거 때는 다 나는 해야만 했었다 I had to 뭐그 여자는 해야만 했었다 she had to 이렇게 과거 시제는 쓰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캐리드죠 캐리 속에 뭐 들어가 있다 캐리 속에 뭐가 들어가면 캐리드가 된다 그렇죠 이뭐 운반했었다라며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hard work hard work 오케이 Tuesday, Tuesday. 스테어. Stare. 자, 스테어는 스펠링도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소리가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 Stare. 그래서 스테. 그 다음에 얘가 좀 이런 게 고민. 이게 어가 좀 짜증나, 그치? 됐습니까? Stare. 그렇지. 스트로베리 하잖아, 근데. 스트로베리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스트로 할 때 오 소리를 조심해야 돼. 오 소리. AU, AW가 오 됐어. 스트로. 그 다음에 배, 리는 쉽지. 그 다음 얘는 베이스볼. 베이스볼. 자, 베이스를 보니까 지금 스펠링 틀리고 있어 지금. 40. 자, 40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4하고 14하고 40의 비교야. 4는 4, 14는 14인데 40만 오케이. 어떤 점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얘만 유가 없어졌어. 몰랐어요? 40. 다음 player. 라는 하다시에다가 하다시에 er 붙이면 하는 사람 되는 경우 많아요. sing singer, dance dancer, play player. job. job. cheer. 엄마야, 얘는? cheer. cheer는 명사 이름치로도 쓰이고 동사 하다시로도 쓰이니까 이 다음 과정이 뭐예요? 읽기 연습이죠, 자동으로. 읽기 연습할 때 cheer가 명사로 사용됐는지 동사로 사용됐는지 생각하면서 하세요. 다음 crack. crack 뜻이 많죠. 이 중에 뭐로 사용됐는지 생각하시고요. every. every. 그래서 매일마다가 뭐가 된 거야? 매일마다. 매일마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every day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래요? everybody라 그러죠. everyone 그러든지. carry. 근데 왜 운반했다라고 썼어요? carry. 그, fill up. fill up. 그러면 fill up이 이런 뜻이니까 fill은 무슨 씨? 필이 무슨 시겠어? 하다 시겠죠. 그럼 형태가 뭐 S 붙여서 does 들어가면 fills up, did 들어가면 filled up, 그다음에 to fill up, 또 ing 붙여서 filling up 이렇게 문장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겠지. fill up 그대로 쓸 때도 있고. fall 마찬가지 하다 시와 이름 시. Wednesday. 자, Wednesday 스펠링 모르고 있죠. 나도 니 나이 때 몰랐어. 그래서 외우기 힘들어서 Wednesday라고 했어.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뭐라고? Wednesday. Ground. Ground. clean도 요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 쓰인 거고 요렇게 쓰이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bad boy. bad boy. bad boy. crowd가 아니고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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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rowd에서 조심해야 될 건 얘가 군중 또는 관중이라 뜻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거 암만 길어봤자 day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it이야, it. 관중이 모여 있는 거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센 게 아니고 요거를 요렇게 한 다음에 뭐 테두리를 몇 개 쳤다.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테두리 한 개니까 됐습니까? 칸이 모자라서. 그 다음 water bottle. water bottle. water bottle. pick up. 줍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ick up. pick up. 투더그라운드.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o the crowd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crowd, crowd라고 써놨네. 틀렸네 스펠링. being a bad boy 해도 되고 to be a bad boy 해도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표현은 됐습니까? 네. Okay. being a bad boy는 되는 중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being a bad boy be a bad boy be 동사 하다시 되다 at baseball gam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웨어 또는 웬 됐습니까? 어디 또는 언제 어디에서 야구 시합에서 언제 야구 시합 할 때 base 이런 것도 스펠링 틀리고요. Monday hard hard도 뜻이 서로 관계없는 뜻은 많네요.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잘 맞추셔야 되겠고요. heavy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몇 개? 두 가지가 있죠? heavy box 무슨 뜻이야? 오케이 이와 같이 이름 시를 꾸며주는 첫 번째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the box is heavy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하다 시로 쓰는 방법 두가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예.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카톡 보내주세요. 아니요 집에서 해도 돼요. 근데 스피킹은 여기서 해 이놈아. 집에 가서 너 또 깜빡하고 안 하잖아. 아니면 내가 카톡 보내놓을 테니까 할래? 예. 알겠습니다.